어떤 점이 특별히? 네. 그 화면으로 또 보니까 또 다른 것 같아요.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걱정돼요. 떨고 계세요 지금. 어떻게? 예, 대단히 긴장하고 계시는데요. 김 교수님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어 나오나요? 네, 좀 이 걱정하시는 대로 좀 결과가 좀 좋지 않아서 좀 걱정이 더 커지실 것 같은데요. 근데 미리 걱정하실 건 아니고 아직은 젊으셔서 앞으로 이제 폐경 되시기 전까지 아마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건강을 검사를 해봤더니 하루 그 소변으로 물론 이제 하루 종일 모으시니 가장 정확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간접적인 지표를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소변의 농도를 측정으로 한 그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지금 6,000mg입니다. 아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얼마라고 그랬죠? 나트륨이 잘 안 보셨죠? 1.8? 아니, 아니, 하루. 네. 하루에 2,000mg이었죠. 2,000mg 이하였기 때문에 무려 3배를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죠. 그래서 상당히 짜게 드시고 계시는 거고요. 3배. 다행히 지금 이제 골밀도 검사라든지 혈중 수치 그리고 이런 건 다 다행히 정상적인 범위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혈중 칼슘 농도가 지금 떨어져 계십니다. 물론 짜게 드시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평상시에 칼슘 섭취에도 조금 부족하신 게 조금 너무 지나치지 않으신가 좀 걱정이 되시고요.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폐경을 대비하시더라도 뼈의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 기타 만성질환의 그 건강을 위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. 저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칼슘 수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십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D의 부족이라든지 뭐 부갑상선 호르몬 이상이라든지 어떤 질병에 있어서 문제가 되시는지 아닌지는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아무튼 싱겁게 드시는 건 못지않게 칼슘도 섭취를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네,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는 거. 네. 네, 네,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? 아니요. 지금 너무 충격을 받으세요.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네. 네. 근데 저희가 홍은주주부의 그 검사 결과를 통해서도 봤지만 나트륨을 좀 많이 섭취를 하면 칼슘이 좀 많이 배출되고 좀 그런 관계가 안 좋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? 네.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나트륨이라든지 칼륨, 칼슘 이런 이온들의 어떤 교환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.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몰리게 되거나 그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. 이 보시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게 그 소변에서 나트륨, 칼슘, 칼륨이 이렇게 배설되고 흡수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너무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다 보시면 여과되는 과정에서 그런 콩팥에 부담을 주는 것과 물론이고요. 재흡수라든지 그런 분비되는 과정에서 이 소변의 칼슘 농도가 증가되는 결국은 세포 내, 몸 내에서는 칼슘의 농도가 떨어지고 소변 내로서는 칼슘의 농도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. 주변에 혹시 그 요로결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지 않으세요? 네. 갑자기 옆구리 아파가지고. 네. 다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칼슘을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고요. 지금처럼 짜게 먹기 때문에 소변 내에 칼슘량이 많아져서 돌이 생기시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는 싱겁게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는 것이지 네. 뭐 돌 생겼다고 해서 우유를 안 먹는다든지 칼슘을 안 먹는 이거는 오히려 해가 되겠습니다. 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?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앞에 홍주주부 좀 걱정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앞으로 시간이 충분하십니다. 여성분들은 폐경과 동시에 이 골다공증 위험성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경 쓰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 여성분들께서 다이어트 하신다고 막 많이 굶고 막 이러시는 분이 많은데요. 평상시에 그런 유제품, 칼슘 섭취에도 신경 쓰셔야 되고 싱겁게 드셔야 되고 또 햇빛도 쪼이시면서 건강을 좀 미리 준비하셔야지 나중에 폐경이 된 다음에 골다공증 위험성들을 미리 예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어쩐지 제가 라면 먹고 그 다음에 소변이 좀 안 좋더라고요. 아니 근데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 나트륨 섭취가 더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잖아요. 그렇겠죠. 네, 뼈 건강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그 이제 과도한 소금의 섭취가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뭐 질환도 있을까요? 네, 일단 그 최근에 그 싱겁게 먹는 사람과 짜게 먹는 사람들의 그 질병을 조사한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. 네. 화면에서 보시면은 파란색이 이제 싱겁게 먹는 그룹이시고 이제 분홍색이 짜게 먹는 그룹인데요. 이 맨 위에 보시면 비만이죠. 그러니까 거의 보시면 한 두 배 반 정도.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앞에 우리가 전날 이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짜게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우리 한식단의 특성을 보시면 짠 반찬을 먹다 보니까 밥량도 늘어나시게 되고 더 많이 드시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시죠. 결국 탄수화물과 이 나트륨이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비만을 불러오는 이유가 되겠고요. 네. 그럼으로써 또 추가적으로 당뇨병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. 요즘 청소년들이 하고 이제 어른들하고 좀 그 먹는 음식이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이 탄수화물과 나트륨의 이 섭취라고 하는 거는 종류만 다를 뿐이지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. 아마 자녀분들 보시면